자, 김지경 투미 부동산 소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시는 분들한테 꼭 여쭤보는 게 있는데, 첫집 마련은 어떻게 하셨나요? 솔직히 이거 방송 나가도 괜찮을지가 질문지를 바꿔서 예. 했는데, 합법적인 방법이에요? 아니요, 합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또 괜히, 또제집 저렇게 비싼 거 가지고 이거 불편해서 있지 않을까. 벌써 기대가 돼. 아, 그래요? 저렇게 비싼 집. 아, 일단은 먼저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저는 시작했냐면, 제가 아무리 부동산에 대한 지식들이 있고, 아, 이게 어떻게 될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었어도, 시드머니가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아버지한테서 2015년도 당시에 1억을 받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투자한 게 현재 15억 넘게 올랐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1억을 받아서 네. 이거 증여세는 내셨나요? 5천만 원 그쵸. 초과나 어쨌든 뭐, 예. 합법적으로 저희는 1억을 움직였습니다.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지금 10억이 넘게 올랐다. 15억. 15억. 네. 어디에 투자하면 15억이 넘게 올랐나? 5년 만에? 이거는 얘기해도 상관없으려나? 특정 단지를 얘기해드리자면, 서울숲 리버뷰 제가 2015년도 11월 달에 분양한 거를 당첨을 받았었고요. 그게 분양가가 49평형인데, 그게 10억이었어요. 분양가가 10억. 그러면 제가 1억이었단 얘기 했잖아요. 당시 계약을 했었을 때, 계약금 10%, 중도금 60%는 이자 후치, 30% 잔금, 이런 식으로 가다 보니까 1억으로서 그 10억짜리 아파트를 받을 수 있었었고요. 그리고 서울숲 리버뷰 자이가 2018년도 6월 달에 입주를 했는데, 전세를 11억에 맞췄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는 1억이 들어갔지만, 방금 전에 분양가가 10억이었던 얘기 했죠? 그 10억을 전세 금액으로 다 퉁치고, 오히려 취득세도 한 3천만 원 가까이 나오는 거를 3천만 원도 그 전세 금액으로 퉁치고, 이자 후치였죠? 그것도 한 2천만 원 가까이 됐는데, 그거 대고, 오히려 제 원금 환수하고,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많아요? 안 되나요, 지금? 2015년에 몇 살이셨습니까, 분양 받을 때? 2015년도 당시에 정확한 나이는 얘기하기 좀 뭐하고, 20대였어요. 20대 후반이셨는데 새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그때 또 약간 그 분양하시는 분들이 청약하시는 분들이 많지도 않았잖아요. 그쵸. 저는 뭐 했는지를 생각해보니까 아, 그만 사실, 뭐였지? 2015년도만 해도 예. 청약하시는 분들 되게 많았었어요. 우리가 부동산 가격이 언제가 제일 저점이었었냐면, 서울 같은 경우를, 서울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2012년도, 13년도가 저점이었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씩 했었지만, 크게 올라가는 분위기는 아니었고, 그냥 바닥에서 떨어지지는 않는 정도, 조금씩 그냥 올라가는 정도만 있었다가, 2015년도부터, 그때 분위기가 갑자기 반등했거든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2015년도 상반기부터, 이제 청약이 그전만 해도, 2014년도만 해도 미분양이다, 서울도 막, 가격 떨어지는 거 아니냐, 뭐 할인 분양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었다가, 15년도 때 분양하는 것만 다 완판 행진했었고, 그때 저희가 투자했었던 것들도 다 분양받고, 재개발했었던 것들도 분양이 완판되면서, 이제 비리를 막 바닥인 거 아니냐 했었는데, 비리를 촥 치고 올라가고, 재개발 투자했었던 게 그렇게 해서 돈 벌고, 분양권 해서 돈 벌고, 이렇게 자, 했었습니다. 일단 리버부자의 얘기를 좀 계속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너무 배가 아파가지고. 자, 근데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좋은 게, 당시 어쨌든 청약 경쟁률이 지금만큼 높지도 않았고, 또 분양의 구조 자체가 계약금 10%만 있으면 당신 대출이 또잘 나왔으니까, 시기적절하게 노리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렇게 처음으로 취득한 집 말고, 처음으로 들어가 살게 된집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 집에서 살았죠. 아, 그러니까 부모님이 투자를 하셔서 부모님 예. 집에서 살았었던 거고, 그러니까 제집 같은 경우는 사실 제 집이라고 얘기하기 좀 뭐예요. 제 명의의 집인 거지 세입자님의 집이죠. 제가 전세금 11억을 빼줄 돈이 없으면 제가 못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냥 세입자님의 집이다. 그 세입자님께서 아, 저 오래 살고 싶어요 하면 아, 오래오래 사시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도 농담삼아도 얘기하고 그랬었었는데요. 이거 사실 저만 받은 게 아니거든요. 저보다 제 동생이 집값 돈더 비싼 거. 아, 그래요? 네. 동생은 뭐한 거예요? 동생도 1억 받아서. 동생은 헬리오시티 50평을 청약 넣어서 당첨받았었고요. 동생은 더 웃겨요. 그때 군인이었거든요. 군인도 대출이 다 됐어요. 중도금 대출이 그때. 그런 식으로 가면서 갔었고, 역시 지금 뭐다 완납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이거를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되냐면, 저 받고, 제 동생 받고, 저희 아버지 받고, 막 그냥 청약을 통장들 다 썼거든요. 그때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청약 통장을 다쓸수 있었어요. 1년만 넘어가면 1순위였었으니까. 그리고 그때처럼 가점 얘기도 없었었고, 그래도 경쟁률이 당시 막 100딜 넘어가고 했었던 게 2015년도였거든요.
2015년도였었거든요. 2015년도도 다들 그때 경쟁률이 제일 높았었던 건 뭐였냐면 소형평수. 사람들이 하도 소형평수가 대세다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1인 가구가 뭐 증가하고 사람들 인구 감소하는데 소형은 괜찮고 이런 식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소형평수가 대세였는데 저희는 역으로 대형평수가 희소성이 있다. 왜냐하면 대형평수 약간 구축 대형평수는 약간 좀 의문이 있어요. 예를 들어 당장 분당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다 하지만 분당의 대형평수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전 가격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 못 벌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에는 대형평수 되게 많이 지었었는데 요즘은 하도 대형평수 지어봤자 평당 분양가로 따지면 오히려 소형평수가 더 분양도 잘 되고 경쟁률 높고 하니까 소형평수를 되게 많이 지었었고요. 대형평수 요즘은 아예 40평대가 없는 데들도 많아요. 33평이 최고평수인 데들도 있다 보니까 저희 신축 아파트가 오히려 부족하다. 그리고 솔직히 사람들이 1인 가구 많이 얘기를 하는데 1인 가구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희가 큰 평수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거기 세입자들 몇 면을 보면 당장 제 집 있죠. 그것도 애가 없는 신혼부부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집 같은 경우도 거기도 신혼부부가 살고 있고요. 그냥 돈이 있으면 큰 평수 사는 거지 우리가 나 혼자 산다 보면 혼자 사는데 엄청 넓은 집 쓰잖아요. 그러니까 소득이 결정되어 있는 거지 1인 가구가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고 오히려 큰 평수 신축이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큰 평수 가치가 있다. 더군다나 평당가로 보면 25평이 너무 가격이 비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큰 평수를 넣었었던 건데 그냥 단순히 경쟁률이 낮아서가 아니라 그래서 넣었었던 거가 당장 서울시는 리버뷰자이 제가 얘기했었는데 제 거 49평의 경쟁률 3대 1밖에 안 됐었어요. 그 3대 1의 경쟁률로 받은 거였었던 거지 걔 당장 25평의 경쟁률은 말도 못했죠. 그리고 당시 대형 평수는 가점이 아예 없었고 100% 추첨이었다 보니까 순수한 추첨이에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현재 가점이 아니라 추첨으로 가점 낮은 사람들도 보는 게 큰 평수 많이 넣잖아요. 경쟁률이 뭐 100대 1 뭐 이런 것도 아니라 10대 1이라고만 생각해 볼게요. 경쟁률 10대 1인데 이게 실질적인 10대 1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100가구를 분양하는데 근데 1000명이 넣었어요. 그러면 10대 1 경쟁률이죠. 근데 여기서 50%는 딱 가점 딱 그 1000명에서 제일 순위를 딱 1부터 50까지 나열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먼저 가져가요. 그러고서 나머지 50가구를 추첨으로 돌리는 건데 그러면 방금 전에 10대 1이 아니라 1000명이 넣었는데 50명 빼고 950대 50 이렇게 해서 가다 보니까 경쟁률 갑자기 그냥 빵 뻥튀겨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추첨해가지고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그 전에 저희는 대형 평수들 쭉쭉쭉쭉쭉 넣어서 다 받았었고 그게 실제로 가격대가 더 많이 올랐죠. 왜냐면 25평대 올라간 거가 뭐 한 7억 올랐다. 뭐 33평 한 10억 올랐다 할 때 아예 40평대는 50평대는 그냥 10억, 15억 그냥 이런 식으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시는 궁금한 게 되게 많아졌는데 어쨌든 전략적인 선택이었다. 대형을 선택한 거는 첫 투자부터 대박을 쳤습니다. 두 번째 투자는 말로 없는 인가요? 두 번째 투자는 그렇게까지 대단하진 않아요. 그냥 소소하게 갔었는데 어디냐면 상계뉴타운을 갔었어요. 상계뉴타운 말씀하신 재개발 중에서 꼴찌 상계뉴타운 간 거는 되게 감명해요. 투자 금액이 제일 싸서 간 거였었어요. 제가 이거를 갈 때 아 미래가치가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가서 가기보다도 상계뉴타운이 제가 2018년도 중순? 2018년 중순 아마 그때로 기억해요. 그때 매수를 했었었는데 당시 투자 금액이 상계뉴타운이 제가 1억 3천에 들어갔거든요. 취득세니 뭐니 다 포함해서 1억 3천으로 갈 수 있을 데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제가 딱 본 거죠. 제 통장에 돈이 뭐 몇천만 원 있는데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뭐 주식을 집이 15억짜리 집이 있는데 그거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니 그래도 뭔가를 더 하려고 했었을 때 상계뉴타운 딱 1억 3천에 들어갔는데 걔가 제가 상계뉴타운 투자 금액 얼마부터 출발이라 했었죠? 3억 2억 7천 벌었죠. 1억 3천 투자해서 2억 7천 벌었습니다. 그렇게 2018년에 들어가서 네. 2년 만에 아 그러면은 이 투자를 하실 때 가장 보통 재개발 투자를 하신 거죠? 그렇죠. 어떤 걸 보고 투자하시는 그러니까 장래성보다는 일단 가격대를 보고 선정을 한다. 가격대랑 장래성을 둘 다 보여야 되는 거는 맞아요. 제가 그때 처음에 얘기했었던 게 로컬인들이 사는 부동산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재개발 지역 투자 금액이랑 뭐 봤는데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좀 작은 데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 같은 경우 일단은 걸려야 되고요. 그러고서 투자 금액 대비 수익이 있는데 가능하면 투자 금액이 실제로 낮았기도 했고
낮았을 때 여기가 가치가 없는 게 아니라 가치 실제로 있었었고 저는 가볍게 1억 3천 들어가서 1억 3천 원 벌어도 괜찮다라는 생각으로서 얘네가 떨어지지 않는다. 상계 뉴턴 들어간 건 딱 하나였었어요. 걔보다 실제로 금액이 더 올라간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그때 동시간대로 비교해보자면 신림 뉴턴 같은 경우는 대박을 쳤죠. 신림 뉴턴 1구역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 조합설립 인가가 안 났었던 상태였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이 조합설립 인가 재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큰 빅 이슈 중 하나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했었던 거가 재개발 투자 잘 못해본 초보자라면 꼭 조합설립 인가 이후로 들어간 얘기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이게 진행되냐 안 되냐를 가장 가로짓는 결정적인 게 조합설립 인가다 보니까 그게 조합설립 인가 나면 그냥 1억 2억 뛰는 거는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신림 뉴턴이 많이 올랐었는데 사실 그거는 제 복에서 벗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실제로 그렇게 들어가서 신림이야 잘 됐지만 그때 똑같은 동기간 내에 조합설립 인가를 앞두고 있었던 데 중에서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인 데들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제가 투자 원칙 잡을 때 일단 조합설립 인가 나고 내 금액에서 가장 큰 수익이 날 만한 지역들을 먼저 잡고 내 금액에서 이제 갈 수 있는 지역들 거기서 이제 가장 괜찮은 데들 이런 식으로 골라가지고 들어갔었던 것입니다. 물건 같은 경우 비교하는 거야. 사실 현재 나와 있는 물건 열심히 알아본 다음에 가장 싼 걸 들어가는 걸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